보험금 받기 어렵다고? 누가 그래? 보험금 잘 받는 팁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 대신 끝까지 시청해줘. 보험을 사랑한 남자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저는 보험회사에서 일해서 그런지 보험 가입 후 보험금은 잘 받습니다. 물론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그래야 가입하신 분들에게 신뢰를 얻고 소개를 많이 받잖아요. 저렴하고 좋은 상품을 비교해서 가입시키는 것도 좋지만 보험을 왜 가입하겠어요? 당연히 보상을 받으려고 가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보험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약간 공부도 기본이고 보험금 청구를 인한 많은 경험과 사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약간대로 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약간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몇만 개의 질병과 상해 사고가 있는데 요만한 약간으로 판가름하기는 무척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에 보면 뭐뭐뭐는 보상이 안 돼, 그리고 뭐뭐뭐는 보상이 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그 외의 것들은 다 전부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보험회사는 처음 고객들과 통화할 때 무조건 떠봅니다. 이 사람이 과연 호구인지 아니면 고수인지. 그래서 호구라면 당연히 보상이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할 거고 고객이 인정하면 거기서 바로 끝. 그런데 보상이 안 된다고 했다가 왜 안 되는지, 그럼 약간에 있다고 하겠죠. 그럼 약간에 어디 있냐고 꼬치꼬치 물어보시고 약간 어디 있냐고 그 약간을 보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따지다 보면 보험회사는 여태껏 안 나왔다고 하면서 그러니 당신도 못 받아 그런 식으로 사례를 남길 겁니다.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 혹은 저처럼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상담을 해서 왜 안 되는지 받은 사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경험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법원 판례나 혹은 받은 사례, 인터넷을 찾아보면 혹은 저처럼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SNS에 전문가를 통해 많은 조언을 얻으면 분명 해답이 있을 겁니다. 아. 저는 보험 영업할 때 가입 후 꼭 얘기합니다. 가입보다는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 갈 때 혹은 보험 청구할 때 꼭 전화 주시라고요. 왜냐면 보험은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게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청구하다 보면 정확히 명시가 안 된 부분들은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압박을 가할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신문국 혹은 소비자연맹 같은 곳에 민원을 넣든 아니면 보험금이 큰 건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겠죠. 민사적인 변호사 선임비가 부담이 되시면 보장이 되는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특약이 있어요. 위에 보시면 링크해 두었으니까 클릭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보상이 안 되거나 혹은 지급 거절, 그리고 조사가 나왔을 때 절대 쫄지 마시고 당당하게 아는 척 하시고 또한 전문가를 통해 소견을 들어서 왜 지급이 안 되는지 묻다 보면 결국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고 혹은 일회성으로 동의서를 써주면 지급이 된다는 식으로 선신 쓰는 척 이번 한 번만 지급을 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것들은 당연히 보상이 안 되겠죠.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에도 못 받고 있으니 옆에서 보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하고 정말 미치지경입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몇십만원 혹은 몇백만원이 오고 가는 보험금, 모르면 못 받고 알면 받는 현재의 보험회사의 횡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약간은 공부해야 되겠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을 공부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말을 100% 신뢰하지 말고 주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소비자로서 당연히 보상을 받을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